안녕하세요. 들기름 짜러 왔습니다. 생기름 짜기로 유명한 고양시 관산동 벽제 방앗간에 왔습니다. 놓여서 함께를 섞어서 짜면 기름이 산화가 안 된다고 해요. 들기름에 산화 방지를 위해서 참깨를 넣어서 짜고 있습니다. 생기름입니다. 네? 색깔이 너무 이쁘다고. 색이 너무 이쁘다고요. 네, 자연색입니다. 네. 아. 생기름. 네. 식용유도 안 넣었어요. 건강해요. 네. 네. 딱 10분 스팀 올렸어요. 네? 딱 10분 스팀 올렸다고. 이거 볶을 때. 수분 뽑아내는 거죠. 아, 수분만? 응. 수분이 수가 안 나와요. 응. 기름도 얼마 안 나와요. 이건 생이야? 응. 생기름. 이제 약으로 먹는 겁니다. 시쳐서 하면, 시쳐서 한 거예요, 그죠? 시쳐서 하면, 바꿔 봐야 돼요. 수분을 바꿔 봐야 되는 거죠. 씻혀서 말렸어요. 그리고 여기 오면 습기를 뽑아줘요.